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7촌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전기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영입니다. 자신의 이름 석자보다 주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더욱 알려지길 소망하며 복음 전파에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열방을 향하여 오늘 만나볼 선교사님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미스 코리아 박샤론 씨가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화네요. 네. 그냥. 네. 저는 행복하네요. 보여요, 목사님. 네. 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줘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게 될 선교사님을 소개하시려고 오셨는데요. 네. 어떤 선교사님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소개해드릴 선교사님은요. 캄보디아 포이펫이라는 지역에서 지금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매일 뭐 복음 전파하시고 네. 케어하시고 돌보시고 계신 선교사님인데요. 네, 저는 한 십몇 년 전에 처음 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연이다라는 네. 생각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아이들에 대한 그 열정과 사랑이 흡사 예수님을 보는 것 같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할 만큼 네. 너무 한결같으시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야,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떤 네. 분일지. 뵙고 싶네요. 네. 네. 희망 없던 캄보디아 빈민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사랑을 전하고 계시다는 이기원 선교사님 그 아름다운 선교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인간의 계획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작된 여정.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전하길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며 도착한 곳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두 번째 수도라 불리는 시엠립에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는 포이펫. 국경지대이며 거대한 카지노 시설이 있어 유동 인구가 많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이질 않는 곳. 그러다 보니 거리에는 돈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 하루 종일 거리에 나와 돈을 구걸해야 하는 삶. 어린아이도 예외는 아니다. 희망과 꿈이라는 단어를 배우기도 전에 구걸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하는 아이들. 이곳이 포이펫이다. 마다에 넣나? 마다 깜. 아 기억한답니다. 보고 싶지 않아요? 늑엇. 늑. 거리로 내몰린 아이들이 사는 포이펫 빈민촌에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술과 도박에 중독된 상태. 방치되고 버려진 아이들은 하루 한 끼라도 먹기 위해 자신의 일할 몫을 찾아야 했고 학교 대신 쓰레기더미에서 연필 대신 돈이 될 만한 쓰레기를 손에 쥐어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허기진 이 아이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다. 이기원, 이규현 선교사 부부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이다. 다리에 큰 화상을 입고 돈이 없어 절단 위기에 놓여 있었던 소피.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이 선교사의 헌신과 기도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두 번 수술했어요. 두 번 수술했고 지금 여기가 원래는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잘라줘야 이게 큰다고 하는데
땡겨줘요. 땡겨가지고. 건, 건. 건, 건 또 봐봐. 아래 건 또 봉나 봉거, 건 또 봉나 봉거, 자. 아래 건 또 봉나 봉거. 이제는 기쁜 일이 생겨도 또한 문제가 생겨도 가장 먼저 이성교사 부부를 찾는 포이페 사람들. 아이고 이렇게 멍 멍아. 아 폰 똑똑 폰. 그렇지라 먼 아이 때 폰 먼 아이 때 폰. 먼 아이 때 폰. 먼 아이 때 폰. 먼 아이 때 폰. 아우 아우. 어머 이게 만났어. 이곳에서 이 선교사 부부는 이미 아이들의 아비였고 어미였다. 2005년 단기 선교를 통해 이 땅의 영혼들을 처음 만난 이기원 선교사. 캄보디아를 긍휼히 여긴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위해 눈물 흘리셨고 이기원 선교사에게 이 땅을 품게 하셨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한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계속 눈 감고 이렇게 울고 있는데 티셔츠만 찢어진 티셔츠만 입은 캄보디아 빈민 소녀. 그 아이가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 아이도 울고 있더라고요. 뿌칠렁 꼼짜울 그념 성룡 삼촌 우리 버리지 마 그거예요. 그 아이를 꼭 껴안고 삼촌이 돌아올게 라고. 아이들을 품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세워진 포이펫 선교센터. 점심시간이 되면 마을의 아이들은 이곳으로 자연스레 발걸음을 옮긴다. 식사 한 끼의 간절함. 이 간절함이 매일 350명의 아이들을 이곳에 모이게 했다. 고난의 무게를 대신한 눈물, 배고픔에 울 힘조차 없는 아이. 엄마는 아기를 살리는 심정으로 먼 길을 걸어왔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아이의 눈물을 알아채고 제일 먼저 달려간 이 선교사. 아빠 품에 안긴 것처럼 아이는 금세 평온해졌다. 아이들의 필요를 보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는 이 선교사. 오늘도 아이들은 이 축복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생명의 양식들. 사랑과 정성이 담긴 350인분의 식사가 오늘도 감사히 준비된다. 내 돈으로 아이들을 밥 먹는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처음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이들이 여기를 보고 아 오늘은 뭐 한국에 있는 어떤 분이 해주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의 손길들을 통한 한 끼 식사가 이곳 아이들을 살리고 있다. 17만 모여가지고 그 돈으로 아이들이 매일 350명. 예수님의 기적이 매일 이곳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누다이 짭돌 저 그룹전 저 그룹전 등하니 내 오빠톰 먹비꼬레 대항로 대항로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기에는 늘 넉넉치 않은 재정.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식사 한 끼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기에 이교원 선교사는 가장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 주여,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아이들의 간절함을 보소서. 예수님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아이들 중에 예수님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사를 하러 오신 거니까 최대한 정중하게 드려야 되죠. 어금브레수 어금브레수. 하루 한 끼도 겨우 먹는 아이들에게 이마저도 허락되지 않았다면 어땠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려온다. 허겁지겁 먹던 밥을 준비해온 봉투에 담기 시작한다. 해도 맛있어 먹어. 나야. 남편과 아이가 다섯 명 있는데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싸간다고. 비니야. 다음 파이팅이다. 그봐 먹어봐. 아이들한테 이 한 끼는 엄마 아빠 같아요. 제가 이제 밥을 꼭 아이들한테 주는 이유가 아 저기에 가면 나를 위해서 따뜻한 밥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 그런 하나의 의지, 든든한 백. 아이들에게 배식을 마치고 한자리에 모인 동역자들. 이곳을 통해 밥을 먹었던 아이가 또 그 아이들의 부모가 이제는 이 선교사의 든든한 동역자가 됐다. ខ្ញុំអធិដ្ឋានរកថ្ងៃណាកូនប្រុសខ្ញុំប្រុសបងអាយុម៉ោងពីប្រុសកូនយកបាយទៅផ្ទះហើយម៉ាក់ប៉ាបានញ៉ាំដែរដូច្នេះម៉ាក់ប៉ាអរគុណខ្លាំងខ្ញុំឆ្នាំឆ្នាំថ្មីអរគុណអបញ្ញាខ្ញុំបានមកប្រែខ្មែរមកទីកន្លែងនេះខ្ញុំសប្បាយមែនតើខ្ញុំបានរៀនឥឡូវបានតាមសាលារៀននេះខ្ញុំបានរៀនបានសប្បាយចិត្តខ្ញុំក៏បាន ថាខ្មែរៗនៅទីកន្លែងនេះបានអត់ទេមនអាយអតិតានទីមួយអូគុកលុកយើងសេងអត់គ្នា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따뜻한 한 끼를 통해 이곳 사람들을 하나 둘 예배자로 세우고 계셨다. 그것이 이 선교사는 감사하기만 하다. 저는 여기 와서 뭔가를 뭐 한다는 그런 것보다 사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제 자신이 매일 돌아봅니다. 이 아이들이 저한테는 스승님이고 이 아이들이 저한테 선생님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아이들로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교원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2,000명의 아이를 보내주신 겁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디 이 아이들의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세상을 쫓지 않고 예수님을 쫓는 믿음의 세대로 일으켜 주소서. 포이펫, 이게 가끔은 제가 나사렛이라고 들을 때가 있어요. 나사렛이구나. 여기가 포이펫이 아니고 캄보디아 사람들조차도
뽀이펫이라 그러면 설레설레하거든요. 그런 곳에 있는 이곳이지만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저는 뽀이펫에서 정말 큰 사람이 나올 것 같아요. 기다리네. 네, 또 오늘 캄보디아의 이기원 선교사님 뵈면서 또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저희가 하나님이 낮은 자리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저는 정말 한 아이가 식사하러 왔을 때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음식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의 삶에도 저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정말 선교사님이 계신 그 자리처럼 만들어 주실 텐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깊게 해봤고요. 네. 밥을 이렇게 먹으러 왔다가 또 밥을 나누는 사역에 동참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 고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네. 네. 저 아이들을 보면서 불쌍하다, 가슴 아프다를 넘어서서요. 만약에 내가 대한민국에 우리 부모님의 딸로 태어나지 않고 저 지역의 마약 중독자의 딸로 태어났다면 내가 저 삶을 살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할 것뿐이구나. 아, 내 것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게 이런 의미구나라는 생각을 영상을 보면서 했습니다. 캄보디아 내전으로 인해서 피란민들이 태국 국경을 넘으려고 모여든 포이펫 마을 기억해 주십시오. 학교를 가야 할 우리 아이들이 쓰레기를 줍고 돈을 구걸하고 심지어 여자아이들은 매춘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스스로 생계를 챙겨야 하는 포이펫 아이들을 위한 뜨거운 기도와 후원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은행 00700-1000사 계좌 열려 있고요. 026333-0070으로 후원 문의 바랍니다. 샤론 씨는 보면서 많이 우셨어요. 어땠어요? 네. 사실 영상에 더 담기지 못한 부분들이 더 많아요. 네. 실제로 보면 너무 비참한 아이들의 모습.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잘나서 여기 태어난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못나서 거기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중보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돼요. 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누고 싶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뼈저리게 와닿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네. 정말 빨리 선교사님 만나서 네.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 계시는 이기원 선교사님과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전기철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아, 캄보디아 뽀이펫 이기원 선교입니다. 이기원 선교사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돼서 반갑습니다.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아우, 예. 반갑습니다. 저는 최윤영이고요. 이 자리에 박샤론 씨도 함께하고 계세요. 샤론 씨가 아까 선교사님을 예수님 같은 분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선교사님 평안하시죠? 아, 예. 아, 반갑습니다. 네, 박샤론 대표님. 아유, 또 이렇게 인사 나눌 때 너무 반갑습니다. 네,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아, 예, 많이 좋아졌어요. 목소리도 네, 많이 좋아졌고. 아프셨거든요. 그러시구나. 아, 선교사님, 귀한 사역 저희가 영상으로 보면서 아, 여기 완전히 회개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태국하고 캄보디아 국경에 위치한 포이펫 사역을 하시는 걸 봤는데요. 어떻게 그곳에 처음 들어가게 되신 거죠? 아, 제가 좀 캄보디아를 더 알고 싶고 네.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 프놈펜 왕립대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아. 정말 힘들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약 제가 이 학교를 졸업할 수 있으면 아무도 없는 오지로 가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진짜로 졸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아무도 없는 곳에 포입해서 오게 됐습니다.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일단 그 버려진 아이들을 많이 봤고요. 고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먹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네. 요한복음 말씀 21장 15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 붙들고 급식사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아이들 보면서 가슴이 아팠던 게 그 부모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 있지 못하고 네. 방치돼 있는 모습들이었어요. 신발도 없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네. 그거 부모들은 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건가요? 아, 뿌이펫은 좀 독특한데요. 캄보디아 내전 기간에 국경으로 모여든 난민들 그리고 캄보디아 전역에서 카지노, 도박, 마약, 매춘, 불법적인 탈세 관련된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돈만 보고 모이는 곳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입니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같이 앵벌이를 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래서 그 돈을 어른들이 다시 집에 와서 노름하고 또 술판을 벌리고 하루 종일 술을 먹기 때문에 이제 취한 상태로 이제 뭐 뒤틀뒤틀하고 있죠. 그럼 아이들이 이제 먹을 걸 스스로 구하고 아이들이 부모한테 배고파서 돈을 달라거나 밥을 달라고 하면 이제 사정없이 때리는 것도 종종 봤습니다. 아, 우리 이 자리에 하신 네. 우리 박사님께서도 그 포이펫의 그 아이들을 보면 네. 마음이 정말 아팠을 것 같아요. 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네. 어떤 심정이셨어요? 아이들이 못 먹고 헐벗은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 사랑을 받지 못한 부모님들 밑에서 또 사랑을 주지 못하는 아이로 크고 네. 또 교육의 기회가 전혀 없다 보니까 꿈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앵벌이 아니면 매춘 예. 그러니까 정말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직업이 있는지조차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희망이 없는 아이들이라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못 먹어서 힘든 맞아요. 것도 있지만 그 내면의 상처가 맞아요. 너무 많이 클 것 같은데 선교사님 아이들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나 아픔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보이펫 아이들이 배가 고픈 것만큼 사실 사랑에 많이 굶주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따뜻하게 아이들을 포옹해 주잖아요. 네. 보통 한국에서는. 그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뭐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네. 이미 이제 벌써 길가에 가서 앵벌이 하면서 인생의 쓴맛, 단맛을 이제 막 보면서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너무나 큰 아픔을 아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요. 그때 이제 제가 너무 숙연해지고요. 자신이 아픈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치유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게 과연 뭘까? 오직 복음을 통한 교육뿐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 길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화면 보면서요. 우리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이 이 아이들 마음에 있는 상처를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이들 다시 소망 가운데 세워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요. 또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선교사님 점심 식사를 매일 대접하고 있잖아요. 매일 350인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매일. 들었어요. 이 일을 하시다 보면 지금 10년인데 너무 힘들고 아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드신 적 없으세요? 아우 정말 힘들죠. 350인분이 이게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대정이며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네. 아 매일 후원으로 충당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일 기도를 합니다. 아 제가 이제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아이들이 저한테 매일 수백 번씩 한 마디 있었어요. 꼬칠롱 꼼짝을 그냥 뭐 이게 이제 번역하면 성령 삼촌 나 버리지 않을 거지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놓고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사실 작년에 노총각인데 장가를 갔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장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네. 네, 갔는데. 아내가 바로 이제 아내가 임신을 해서 정말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했는데
6개월째 되던 달에 유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겪고 다시 이제 뽀이뺏에 왔을 때 아이들을 다시 보는데 한 생명 한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지 이제 조금 더 알 것 같더라고요. 네. 아, 근데 그렇게 마음 너무너무 아픈 그러니까요. 상황이고 어쩌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인데 또 바로 포이패스로 돌아가신 그러니까요. 선교사님 마음을 보면 아, 정말 말로 다 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저기 네. 그 외람되지만 혹시 아이들 하루에 그 250명, 350명, 네, 350명 네. 아이들 먹이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선교사님? 네. 어떻게 비용이요? 네. 네, 왜냐면 참여하시고 싶은 분이 또 있을 수 있어서. 아, 네. 네. 350인분을 준비하는 재료비가 150불이고요. 150불. 아, 거기에 이제 예, 운영비까지 하면 한 200불 정도. 200불이요. 아, 재료비는 네. 재료비는 150불. 아, 운영비는 50불 정도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그 350명이라는 350인분인데 네. 아이들이 350 명 미만으로 오면 이제 좋은데 어떤 네. 날은 이제 그 이상 오면 저희들이 그렇죠. 밥을 양을 좀 줄입니다. 아. 나눠주는 양을 그리고 또 다 싸가잖아요. 400인분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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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샤론 씨도 네. 이 캄보디아의 이 현장에 다녀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아, 다녀올 때마다 제가 네. 뭐라고 그렇게 애들이 반겨줘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애들이 사랑에 목말라 있다 보니 정말 막 네다섯 명씩 이렇게 매달려서 막 안기고 계속 붙어 있고 이제 그럴 때마다 더 자주 가지 못하는 거에 대한 미안함과 송구함이 있고 그래서 더 선교사님께 감사한 마음이 네. 늘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더 처참하고 눈물 나고 마음 아프고 아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마음을 늘 그곳에 두고 오는 네, 그런 사역지예요. 네. 네. 마음은 아이들. 그곳에 있고 네. 몸은 여기 와 있고 그게 너무 송구하고 아이들이 제일 먼저 알거든요. 이 사람 나를 맞아요. 사랑해서 왔다 맞아요. 아니다라는 걸 구별하는데 맞아요. 샤론 씨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거기 갔는지 또 확인시켜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은혜들을 누리고 돌아왔을지 포이패드 아이들과 박샤론 씨의 행복했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이곳 아이들을 꾸준히 기도하고 후원해오던 박샤론 씨가 포이패드를 찾았다. 잠깐만 네. 같이 가자. 오 없는데. 선교사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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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주 와야 되는데. 이렇게 더우셨네. 제가 또 자주 오지 못해가지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송구한 마음이 커요. 박샤론 씨와 이기원 선교사의 인연도 벌써 10년째. 캄보디아 빈민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두 사람은 든든한 동역자가 됐다. 왔던 앤데, 네. 그쵸? 아, 너희 이제 아이들이 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지 볼 게 없어요. 봐서 득이 될 게 없어요. 저 너무 마음 아프다. 비참한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이 자신의 부모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뿐이었다. 난 지 얼마 안 됐나 봐. 아프지 말고. 아구구구구구구. 정말 이곳은 정말 모든 게 아무것도 있는 게 없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쓰레기 더미 속에서 그냥 살고 있고 애들이 여기서 배변을 다 하고 화장실도 하나도 없거든요. 아, 그런 게 너무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처참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이렇게 쓰레기에서 조금 꼬마 애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지 봤는데 거기서 정말 시야를 하고 응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아이들의 삶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하겠다. 그게 사실 뭐 환경을 바꿔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뭐 작은 것부터 글자라도 알려주고 숫자라도 알려주고 뭔가 삶에 의미가 생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면이 빛나는 아이들로 자라나길 바라며
3개월 전부터 68명의 아이들과 함께 유치원 사역이 시작됐다.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하기 위해 이기원 선교사와 박샤론 씨는 함께 기도하며 유치원 사역을 준비했다. 이 아이들에게 참된 교육만이 절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근데 그림 안에 있는 예수님을 같이 색칠해보고 이렇게 예수님을 갈색으로 칠해볼까? 오! 당연히 받았어야 할 교육을 늦게나마 누리며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보니 박샤론 씨의 마음도 뭉클해진다. 적어도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기회조차 없이 너무 척박한 곳에서 정말 구걸하면서 처절하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에게 글을 알려주고 작은 꿈이라도 꿀 수 있고 이런 삶의 변화들이 너무 귀하게 생각해요. 아이들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색칠했을까? 이 아이는 우리와 같은 아이들이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살핌 속에서 사랑과 복음의 열매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 잘 먹고 공부 열심히 해. 그래야 예수. 비참한 자신의 삶을 원망하지 않고 부모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아이들. 하나님, 이 아이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시나요? 간절히 원하나니 이 아이들의 소망들을 기억하시고 작은 속삭임까지도 귀 기울여 주소서. 아이들의 환한 미소를 지켜주소서. 애들이 너무 반겨주고 고맙다고 해주고 사실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 같아요. 저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냥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그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라도 보여주셔서 함께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죠. 이들의 삶에 우리의 기도가 작은 힘이 되기를, 또한 이들의 작은 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네, 아이들이 이제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을 저는 이제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자그마한 사랑의 통로가 이 아이들을 통해서 또 캄보디아 땅에 전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샤론 씨도 오히려 아이들 뭐 도우러 갔지만 더 큰 은혜 받은 것 같고요. 아, 그 아이들 이게 화면으로 보니까 또 어떠세요? 아, 또 금방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가야 될 것 같고 이제 사실 정말 하나님께서 저 땅을 저에게 허락하신 것 같아요. 보여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것 같아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저처럼 이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숙제를 한다는 마음으로 조금씩 함께 해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선교사님, 선교사님도 느끼시는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네. 이런 도움들은 정말 꼭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꼭 아이들이 네. 가져야 된다는 도움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시다시피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이 아이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 어떤 상처나 질병도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네. 최근 몇 달 동안에 어린 엄마가 출산하고 두 달 정도 후에 사망했고요. 여러 명의 현지인들이 원인도 모른 채 병원 문턱도 가보지 못하고 네. 사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이곳에도 가난한 이들을 위한 진료소가 네. 생겨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포이페 지역 구석구석에 네. 노숙자, 네. 약물 중독자, 알코올 네. 중독자, 앵벌이, 네. 그다음에 이제 재활용품을 줍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빵을 만들어서 네. 빵에다가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서 네.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이 왜 이곳에 버려져 있는지 방치되어 있는지 모르는 아이들입니다. 네. 치유받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을 통한 교육뿐이라고 생각하는 건 제 정말 확신이고요. 네. 지금 이곳의 교육시설이 저희 센터에 있는 유치원과 방과후 교실뿐입니다. 네, 네. 앞으로 학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캄보디아의 포이펫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신하게 되고요. 네, 네. 이 시간 앞에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 CTS 가족 여러분과 함께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선교사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주시면 저희가 제목 놓고 하나하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지금 진행 중인 센터 사역이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발전돼가고 네. 더 많은 아이들이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아프지 않고 네. 복음과 교육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 개인 기도 제목은 2018년 올해 다시 저희 부부에게 새 생명을 건강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먹이시고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저는 선교사님이 그 예수님의 손길이 돼서 그곳에 사역하시는 것을 보면서요. 이 시간 기도 제목 주신 거 CTS 가족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캄보디아 땅에 병들고 힘들고 아파하는 영혼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기원 선교사님을 그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포이펫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지도 모르며 살아가는 이 친구들에게 주님,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 생명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그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또한 사랑을 손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존귀한 자녀인 것을 깨닫는 귀한 포이페자 사역도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곳에 선교센터를 주님이 세워주셨사오니 사역이 부족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울자를 보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화장실과 의료시설과 교육시설을 세워다가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들이 마음껏 정말로 공부하고 예배하며 생계를 위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그 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선교사님의 가정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건강과 온전한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귀한 선교사님의 가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성령 가운데 그 포이펫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사 그곳에서 오히려 다른 세계의 힘들고 어려운 곳에 선교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한국에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 역전이 일어나는 귀한 장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기도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엄마 아빠 같아요. 아 저기에 가면 나를 위해서 따뜻한 밥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 하나의 의지, 든든한 백.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이 북배나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시죠. 그게 정말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일 뜨거운 곳이에요. 그곳 나 들어가겠네. 주만 사랑합니다. 아까 선교사님 인터뷰 중에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삼촌, 삼촌은 저희 안 버리실 거죠. 하루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쓰레기를 줍고 거리에서 구걸하는 캄보디아 포이펫 아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부모는 아이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세워지도록, 또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이 세워지도록, 그리고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하루 한 끼, 그 한 끼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은행 007000104 계좌 열려 있고요. 026333-0070으로 후원 문의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선교사님을 뵈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왜냐하면 그곳에 만약에 선교사님이 안 계셨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그 아이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돼서 그 현장에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CTS 가족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고 있습니다. 7천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그 기적의 현장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